오늘은 방송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일단 제가 항상 걱정하고 있었던 영국 브이로그도 2편 편집 다 해서 올리기도 했고. 아침을 하라고 기분 좋게 해줘. 뭐야? 뭐야? 누구세요? 사랑해요. 심하게 기분 좋게 했나 보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노래 뭐야? 뭐야, 비트 개좋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음악 만드는 방송도 재밌어. 방금 그거 듣고 영감 떠올랐거든요. 음악 만드는 방송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어때? 아, 뭐 그러면 또 지금 만들까요? 방금 그거 듣고 좋은데? 찰리푸스 따라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오늘 컨텐츠도 없는데 노래나 만들까요? 노래나 만들까요, 우리? 이렇게 바로 간다고. 나 원래 바로 가잖아. 나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바로 가버렸어. 여러분들이랑 비트 같이 찾을게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노래 만든 거 컨텐츠로만 보신 분들이 그거 원래 노래 다 만들어 놓고 과정을 그렇게 찍은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실제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연기하는 거죠 이러더라고. 근데 아니요, 저 그거 진짜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하니까 놀라시더라고. 진짜 리얼하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장르를 먼저 정하면 좋아. 오늘은 좀 밝은 느낌? 밝은 느낌으로 합시다. 난 그래도 약간 밴드 기반의 노래들이 좋은데. 어, 쉣! 이런 거 좋지 않아? 약간 너바나 느낌이네, 이거는. J-pop? J-pop 스타일로 가볼까, 오늘? 어, 쉣! 이거 좀 느껴졌어. 이거 일단 뭔가 썸네일부터 내가 좋아하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소년들은 아니고 소녀분들이시지만은 그 소년들의 그 청춘 뭔가 이겨내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이런 걸로 가자. 보이나? 자, 일단은 처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작업해야 될게 뭐냐면 멜로디를 짜야 돼요. 멜로디는 근데 여러분들이 짜줄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프리스타일로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낮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고 여기가 봐봐, 비트가 뚜두두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이 악센트에 맞춰서 뭔가를 넣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악기랑 같이 나올지 악기랑 반대로 나오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반대로 가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자, J-pop 감성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청춘, 그러니까 소년 만화.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뭐 꿈을 향해 달려가. 뭐 실패해도 괜찮아. 제가 원래 좋아하는 가사죠. 좀 J-pop 감성의 사랑, 이런 거. 사랑을 담은 느낌. 청춘이지? 청춘이 훨씬 많네요. 청청춘춘. 오케이, 청춘. 청바지로 가겠습니다. 아쉬운 거 아니냐고. 아니, 나도 청춘이 좋았어. 근데 이게 또내 의견을 너무 하면은 주작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여쭤봤던 겁니다. 저도 청춘하고 싶었어요. 개이득! 훅부터 쓸래? 벌스부터 쓸래? 가사. 벌스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벌스부터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랑 잘 맞네요. 오케이, 레퍼런스 딱 생각했을 때 한국 노래로 따지면 여행을 떠나요야. 여행을 떠나요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자, 첫 가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어떤 가사로 써볼까? 내용 던져주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다시 시작하는 아침, 저 해가 우릴 비추고 있어. 약간 난 지금 생각난 거. 꿈을 위해서는 아직 멀었지만 뭐난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떠오른 가사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녹음. 다시 시작하는 아침, 저 해가 우릴 비추고 있어. 꿈을 위해서는 아직 멀었지만 난할수 있어.
여기가 어려워. 여기를 잘 써야 돼. 빠밤 빠밤. 여기 어떤 가사를 써도 오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글거리는 것도 전율과 약간 어떤 그런 느낌으로 빠밤 빠밤 따다 따다다다 따라 따라 따다. 영어도 좋아. 좋아. 지금 가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섞어서 생각해 볼게요. We can make it으로 갑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We never give up. 해볼게요. We can make it. We never give up. Give up이 뭔가 아쉬운 것 같아. Never를 두 번 쓸까? 아니면 강조한 느낌으로? 절대 포기 안 해 느낌이니까. We can make it. We never, never give up. We can make it. We never, ever give up. 더 이상 내게 후회 따윈 없어. 어때요? 빠르게. 아까 나왔었던 거야. 더 이상 내게 후회 따윈 없어. We can make it. We never, ever give up. 더 이상 내게 후회 따윈 없어. 불러볼게요. 지금 생각난 멜로디. 따윈 없어. Yeah, bira bira bi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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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어때요? 다른 것도 생각해볼게. 나나나나나나 따윈 없어. Yeah, 디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거 뭔가 좋은데? 예저 태양 따라가는 날비중은 라이. 저거 좋은데? 저걸 약간 예저 태양 따라가는 날비는 라이 이런 느낌? 좋은데요? 저거 좀 해보자. 태양 말고 빛을 따라 어때? 예저 빛을 따라. 태양 따라는 뭔가 좀 태양으로 가면 죽잖아. 빛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다른 날.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어때?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해볼게요. 후회 따윈 없어. 예, 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가성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We will fly.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내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넘어져도 we will fly. We will fly. 이 음인데? 진성도 어려워. 이거 높아.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진성으로 갈게. 널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따윈 없어. 예, 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paradise. 내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인트로부터 다 들어볼게요. 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여기는 인트로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그 효과를 줘야 돼. 노래 만드는 건 안 배웠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예, 저 빛을 따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스토션이라고 있어요. 약간 찢어지는 소리. 예, 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패러다이스.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앞부분에 넣어주면 되게 웅장해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디테일하기엔 훨씬 바뀔 거니까. 오케이, 다음 파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면은 저 뒤에 벌스 살짝 만들면 끝이긴 해. 멜로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리듬만 바꿔서. 하늘 향해 we can fly.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약간 떼창을 잠깐 섞어서 we can fly. Yeah, yeah. Yeah, yeah. 이걸 약간 단체로 하는 느낌이야. Yeah, yeah. 이런 느낌으로 그런 효과를 넣고 멜로디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 can fly. Yeah, yeah. 여러 가지 녹음해 볼게요. We can fly. Yeah, yeah. We can fly. Yeah, yeah. We can fly. Yeah, yeah. We so 하늘 향해 we can fly. Yeah, yeah.
라라라라라라라 여기다가 뭘 넣을까? 가사를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좋은데?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아 높다 진짜 개 높네. 목 아파 죽겠어.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약간 그런 거 어때? 이미 이룬 것처럼 약간 꿈을 이룬 듯이 살면은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예는 여러분들이 공연할 때 불러주셔야 되는 파트고요. We can fly,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Yeah. 야 개 좋아, 개 좋아 이 파트.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한 번 더 넣어 이거 똑같은 거.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내가 꿈꿔왔던 것. 이게 처럼이랑 라임이 맞거든요. 따라따따따 어어어어 내가 꿈꿔왔던 거 이미 이룬 것처럼 내가 꿈꿔왔던 거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야 이것도 떼창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음정 안 맞추고 하는 떼창도 맛있거든요.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거 소리를 줄이면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오케이, 한번 훅 들어볼게요. Yeah, 저 빛을 따라가다 보면 paradise 내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Wow! 내가 꿈꿔왔던 거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후! 아 좋은데 잠깐 이거 박수 치고 갈 시간입니다. 이제 벌스 2 저 약간의 다운되는 느낌만 쓰면은 끝나는데 나 진짜 너무 배고픈데 진짜 빨리 끝내자. 너네는 끝내고 자고 싶잖아. 약간 조금 다운되는 느낌의 가사를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심지어 배고파서 진짜로 좌절이 아니라 기절이거든요. 기절할 만한 가사 넣어봅시다. 이미 이룬 것처럼 약간 그거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뭐 어때? 내 노랜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누가 나를 뭐 방해한다고 해도 어 맞아 딱 내가 원하는 가사야. 모두가 나를 향해 욕을 한대도 이룬 것처럼 누군가 나의 꿈을 비웃는다 해도 어 그냥 그런 거 좋은데 그냥 그런 거를 나열하는 거 좋은데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깨져도 진짜 갈 길이 멀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이 좌절한 거를 일으켜 세우는 느낌의 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의 배고픔도 포만감으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음악 만들다가 지금 잠깐 배고파서 잠깐 쉬는 타임 음악도 만들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약간 넘어지고 또 깨져도 It's okay 이런 느낌으로 또 깨져도 It's okay, 난 괜찮아. 따자자자자자자자. 이런 멜로디 어때요?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우린 뭐 티가 나진 않지만 우린 단단해져 가고 있어. 뭐 이런 느낌. 약간 나 그런 말 좋아하거든요. 제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좋다. 어떻게 저도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멈춘 것 같아 보여도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여기 아까 멈춘 것 같아 보여도를 멜로디를 바꾸고 싶은데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가성 있는 것도 좋은데 뭔가? 왜냐면 여기 약간 좌절해서 좀 희망찬 느낌이어가지고 멈춘 것 같아 보여도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오히려 얘는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어. Like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야 개좋다 여기 이렇게 리듬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뛰고 있어 하늘 향해 we can fly.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여기 퐁 터지면 좋겠다. 여기서 터지는 게 더 좋으려나?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내가 꿈꿔. 어 너무 좋은데?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내가 꿈꿔왔던 것.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이미 다 이룬 것처럼은 안 맞냐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It'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마지막만 바꾸자 그러면. 앞에는 다 이미 이룬 것처럼으로 하고 여기만 리듬을 살짝 바꿔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저희가 우릴 비추고 있어. 꿈을 위해서는 아직 멀었지만 난 할 수 있어. We can make it. We never ever give up. 더 이상 내게 후회 따윈 없어. 예저 빛을 따라가다 보면 paradise. 내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Gonna be alright. 내가 꿈꿔왔던 것.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누군가 나의 꿈을 비웃는다 해도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깨져도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조금씩 나가고 있어. 저 빛을 따라가다 보면 paradise. 내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 향해 we can fly.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내가 꿈꿔왔던 것. Yeah yeah,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미 이룬 것처럼. Yeah, 저 빛을 따라가다 보면 paradise. 내일이 널 기다리고